그런데 그녀는 어쩌다 밤실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걸까요? 밤실아! 누구? 할아버지 왔다! 안들아! 그래. 여기는 모창 가수 대부 가수 현철쌤의 이미테이션 우리 현칠! 현칠! 칠칠칠! 좀 칠칠맞다 그래 칠칠맞다 안 칠칠맞다라 제가 이 모창 가수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작품인데 그렇지 우연한 계기로 참석한 노래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밤실이 한창 음반 녹음을 하던 중 선배 모창가수 현칠에게 발탁돼 올해로 16년째 모창가수 밤실이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우리 오빠는 원래 토목업을 하셨고요. 그러다가 노래가 바빠갖고 노래만 줄창 하다가 얘는 요즘 이제 공연 없고 함께 이제 다시 또 토목 일을 하시느라고 이제 10년 났다가 또 이제 다시 하려고 하겠네. 힘들어 죽겠다. 맞아. 솔직히 노래 늘 하던 사람이 안 하니까 있잖아. 목도 오빠야. 노래 안 하니까 장기들이 하던 사람이 안 했을 때 가수에게 설 무대가 없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속이 답답하고 진짜 병날 것 같아. 이 노래 진짜 우리가 이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참에 한 게 아니고 노래가 좋아서 시작을 했고 그 노래로 인해서 말 그대로 운영적으로 또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이게 시작을 한 건데 진짜 속 시원하게 무대에서 막 관객들 쫙 잡고 소통하면서 옛날처럼 그냥 막 지르고 다니고 싶어요. 무대에 대한 갈증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밤실이. 저녁 장사까지 마치고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안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녀의 발자취. 이 언니랑 똑같은 옷 이제 입고 이때가 최고 많이 닮았을 때. 진짜 밤실이라 해도 믿을 만큼 쏙 빼닮았네요. 모창 가수 밤실이로 활동한 지도 올해로 16년째. 뛰어난 노래 실력 덕분에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받았던 메달이에요. 모전 여전이라고 예빈이 역시 음악 프로그램에서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이제 행사장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노래를 곧잘 따라하더라고요. 예빈이 노래하는 거 좋아요? 네! 엄마처럼 노래 잘하고 엄마처럼 가수가 꿈이에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젖먹이인 예빈이를 데리고 행사를 다녔다는데요. 16년 경력에 비하면 가지고 있는 무대 의상도 단출하기만 합니다. 트롯 가수에게는 생명과도 같다는 반짝이 의상. 내 옷인데 근데 반짝이를 붙이고 뭐 수작업하고 이런 옷들은 내가 그래도 방송에서 입을 만한 옷들을 좀 구매해야지 하고 문의를 했더니 한 300만 원? 300만 원이요? 한 벌에 수백, 수천만 원 하는 돈을 감당할 수 없어 직접 만들어 입는다는데요. 너무 웃긴다. 이건 뭔 줄 알아요? 우리 예빈이 여름 원피스 블링블링한 거 이게 작아져갖고 못 입는데 앞뒤판 두짝 있는 거 뜯어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야. 하나, 둘, 선수 무대 의상을 만들다 보니 이제는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급 실력이 됐답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옷 본 김에 시작된 한밤중 방구석 패션쇼. 이 정도는 입어줘야 무대를 화려하게 채울 수 있다는데요. 아빠 한번 나와봐. 아빠 나와보세요. 우리 한번 어때? 짜잔. 우리 어때요? 아 예빈이 옷이 뭐야? 어때요? 괜찮아요? 옷이 뭐야? 나나나나네. 매니저인 남편 역시 만족스러운 것 같죠? 무대 의상까지 제대로 갖춰 입었으니 그냥 지나가면 서운하겠죠. 그렇게 시작된 즉석 공연. 손동작 하나까지 척척 들어맞는 모녀. 역시 환상의 듀오답습니다. 승에 지나 달려가는 차에 몸을 싣고 몸도 싣고 앞에 보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노래 실력은 아직 여물지 못했지만 무대 매너만큼은 수준급인 예빈이 엄마처럼 멋진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인 예빈이 하지만 딸에게 가수의 꿈을 심어준 엄마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는데요. 자기는 지금 자꾸 리틀 밤실이라고 이제 엄마처럼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테이션의 삶이 대단히 고단해요. 이 어떠한 사람을 똑같이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매일매일 말 그대로 새로운 게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잖아요. 근데 얘도 나처럼 그 힘든 길을 가는 게 나는 원치 않아. 너는 이쁜 가수, 찬예빈 가수가 되거라. 이쁜은 빼고 그냥 찬예빈. 아, 잘하는. 찬예빈. 그래. 엄마는 밤실이. 그래. 오, 이쁜 일 좋다. 열심히 할 거야? 네.